딸기, 가지, 보도, 검콩팥, 카카오,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장님, 제 피부 너무 늙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방심하더니 그렇게 미리미리 관리하죠. 힝. 어렸을 때는 예쁜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노화를 방지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피부노화 개정판이 나왔는데 논문을 통해 근거가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녹차 마시기입니다. 녹차가 피부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진짜예요. 녹차에는 진짜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녹차에는 카테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EGCG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늙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피부 진피의 무게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콜라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합성은 감소돼서 진피가 얇아지는데 EGCG는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 나이를 먹으면 콜라겐의 분해도 빨라지는데요. EGCG는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콜라겐 분해도 막아줍니다. EGCG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요. 원래 사람의 피부는 표피 진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표피는 각질 형성 세포가 약 10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피부가 노화되면 세포의 분열하는 능력이 감소돼서 부위에 따라서 3개에서 5개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피부가 얇아지겠죠. EGCG는 각질 형성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서 표피의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EGCG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까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오, 대단하네요. 그쵸? 까매지는 것까지? 이렇게 좋은 EGCG 성분을 화장품으로 만들면 대박이 나겠죠. 당장 만들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자기는 쉽게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바르는 약성분으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걸로 보충하면 되겠죠. 하루에 여러 잔 녹차를 우려낸 후 바로 드세요.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않으시다면 세네 잔도 괜찮아요. 그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요? 디카페인 녹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 그 다음은 항산화 물질을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나 E나 글루타치온은 이미 시중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죠. 신선한 과일, 채소를 먹어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좀 깁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 정지하고 보세요. 1. 플라보노이드, 딸기, 자두, 블루베리, 라즈베리, 보도, 체리, 적포도주, 녹차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2. 이소플라본, 이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특히 폐경을 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노화 방지 효과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소플라본은 콩에 풍부하고요. 콩으로 만든 두부, 된장, 청국장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3. 레스베라스트롤, 오디, 땅콩, 보도, 라즈베리, 크랜베리에 들어있어요. 4. 폴리페놀, 딸기, 가지, 보도, 검콩팥, 카카오,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자외선이 어떤 기전으로 노화를 일으키는지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자외선은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콜라겐 섬유는 진피 무게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화 예방으로 하는 많은 시술, 레이저들이 바로 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것들인데요.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분해 효소를 증가시키게 되니 정말 항노화하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레이저를 해도 스킨 부스터를 맞아도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지 않으면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80대 할머니 엉덩이 피부와 얼굴 피부를 비교해보면 엉덩이 피부는 얼굴 피부에 비해서 훨씬 주름이 덜해요. 조직학적으로도 훨씬 많은 콜라겐 섬유가 관찰되고요. 두 번째, 자외선은 피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골격 중에 하나인 탄력 섬유에도 손상을 주고요. 탄력 섬유의 수도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자외선은 피하지방층의 지방세포에서 지방합성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얼굴살 나이 들수록 소중하잖아요. 여기에 자외선까지 받으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살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름살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얼굴살 많은 사람은 좋겠네요. 주는데 예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줄지 말아야 될 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실험적으로 젊은 자원자의 엉덩이 피부에 실험을 했어요. 여름철에 한낮에 1시간 정도 햇빛에 맞는 수준의 자외선을 조사하면 24시간 후에는 피하 지방에서 지방 합성 능력이 한 40%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물론 일시적이라 더 이상 자외선을 쪼이지 않으면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자외선을 받고 있는 얼굴과 같은 노출 부위에는 지방 합성이 항상 감소되어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햇빛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라도 열심히 발라야죠.
다음으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부의 노화 현상이 촉진됩니다. 특히 흡연과 자외선은 상승 효과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서 3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피부 노화가 2.8배 증가, 햇빛에 하루 5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에는 4.8배 증가됐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시너지가 있어요. 둘 다 하면은 무려 11배 이상 피부 노화가 증가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담배 피러 나갈 때 야외에서 요즘 피워야 되잖아요. 실내 금연이니까. 아, 그러면 그때 피부가 11배 빨리 노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보습제입니다. 피부장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에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 성분들이 1:1: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비율의 보습제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성으로 피부가 바뀌죠. 피부가 지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피부가 지질을 못 만드니 대신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건조하다 못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피부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보습제를 꼭 챙겨 바르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습관은 아니고 폐경 후 피부 급속 노화에 관한 얘기예요. 폐경이 되면 피부가 급속히 노화하는데요. 중년 이후 남자에 비하면 중년 이후 여자에 발생하는 주름살의 발생 위험도가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해요. 이것은 에스트로겐 결핍에 의해서 콜라겐 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피부의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니까 콜라겐 양이 줄어듭니다. 원래 성인에서는 자연적으로 매년 1%의 콜라겐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에는 1년에 평균 2.1%의 콜라겐이 없어지고요. 특히나 첫 5년 동안에는 피부에 존재하는 콜라겐의 30%가 없어집니다.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대체요법을 한 경우에는 피부 노화의 진행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에스트로겐 치료는 득과 실이 있는 만큼 산부인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부 노화를 막는 6가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1번 녹차 마시기, 2번 항산화 물질 먹기, 3번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기, 4번 금연, 5번 보습제 바르기, 6.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고려. 아름쌤은 몇 가지 지키고 계세요? 별로 잘 지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여기까지 구슬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